운동을 할때 부상을 걱정할 수 있잖아요. 부상을 영어로 injuries라고 합니다. 자, 부상을 면회 방지한다라고 할때 부상 당하는 걸 피해 간다라는 뜻으로 avoid injuries라고 해요. avoid는 피해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warm-up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부상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웜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Let's warm up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It's important to warm up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It's time to warm up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It's important 중요해요. To warm up 웜업 하는 게뭐 하러? To avoid injuries. 부상을 면회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부상을 영어로 injuries. 그 부상 당하는 거 면회 방지하는 거 avoid injuries. 그러려면 뭐 한다? warm up 한다. 자, warm up 이란 말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흔히 warming up이라고 우리 말하게 되는데 그냥 warm up이라고 익혀 보세요.